시상식이에요? 엄마요. 야, 와, 야, 이거 뭐야? 최신 기술. 네. 아, 서세범, 선행, 인형 견자 이렇게 네 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인형님의 제가 소개를 하나 좀 봤었는데 브론즈에도 등급이 있대요. 네. 그랜드 브론즈라고. 맞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룹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브론즈지만 같은 브론즈가 아니다. 맞아요. 이런 느낌을 오늘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도 어떤 분이 너무 사실적으로 브론즈는 브론즈지라고. 아, 아니지. 인형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님 안녕하세요. 블리자드 사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인형상. 아, 예예. 3사단 위도우메이커의 그 분대장으로 또 임명이 되셨습니다. 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진짜? 안녕하십니까. 그랜드 브론즈를 맡고 있는 인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설마 이 브론즈인 거예요? 아, 뭐 안 올리고 있죠. 뭐 어쩔 그렇죠. 수 없죠. 아, 네. 마음 먹으면은 색깔 바꿀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언제든지 그냥 아유 그냥 합니다. 그러면 인형님 저기 마음 먹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유 그냥 저기 뭐 그냥 보이지도 않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죠. 네. 안 보여서 문제네. 그 위도우메이커 사단 마음에 드세요 인형님? 진짜 거기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빌고 있었는데 됐어요. 아, 실제로 위도우 대전 예전에 한번 행사 나왔을 때 잘했잖아요. 어, 맞아요. 아, 그쵸 그쵸. 그때 저희 어마무시한 무언가를 보여드렸죠 그때. 그 이번에도 뭔가 캐리 느낌으로 이번에 인형님이 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버스 탈라고요. 아, 버스 탈라고? 어, 그러면 버스 기사 좀 생각한 사람 있나요? 자, 버스 기사 누구? 제가 선택한 사람 안산 저격수입니다. 안산 저격수! 이게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지만 그 마우스를 잡고 있을 때만큼은 이제 오빠거든요, 얘가. 그리고 저는 네. 재미보다는 아 돈이 최고야. 좋죠, 갑자기? 좋죠. 아 이런 노래 그냥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아 저 죄송한데 인형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몇 살이세요? 저요? 29살이요. 네. 아 이제 곧 있으면. 아이 곧 계란 한 판이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뭐 상금이 또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안산이라면 네? 저 같아도 믿고 버스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아니 믿고 가는 이제 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꼭 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서설봄 이렇게 그 설문지에 적어주셨어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기도 하지만 또 마우스로 잡고 있을 때만큼 또 이 사람이 또 언니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저한테 라이벌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불쾌했습니다. 어디 라이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라이벌인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정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세본만큼은 꼭 잡고 싶다. 그리고 여기 또 출사표 보니까 데스보다 네네. 킬이 높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안 죽고 킬 많이 하겠다?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저 인형님 그 저기 데스매치 딱 들어갔을 때 주요 픽이 어떻게 돼요? 픽이요? 일단 저도 야금야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산이가 있다가 바로 메르시가고 그냥 바로 그냥 서세범 저기 네. 인형님과의 그 라이벌 구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네. 너무 당연하게도요. 점제서죠? 어떤 의미에서요? 급이 다르다 그랬었거든요 인형 선수가. 한 5년 전으로 흘러갔어요. 네, 인형이랑 원래 라이벌이었어요 그때부터. 점수로 인형이가 점점 잘해졌었는데 네. 얼마 전에 와우를 같이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전사라는 거 보니까 아 다행이다. 이게 절대로 늘지 않고 그대로구나. 서세범님이 봤을 때 인형님과의 그 상대 전적이 보통 어느 정도로 네. 되나요? 저랑 인형이랑 많이 올라가진 않아서. 그래야 지금 뭐 프로게이머들 대결도 아니고 많이 올라가지 좋은 모습 기대해볼 수 있겠고 인형 선수 옆으로 갈 두 명 중에 한 명. 네. 누굽니까? 나무늘보! 투연 나와라! 나무늘보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늘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왜 갑자기 좀 나이를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약간 그 마법사 아이돌 해리포터 심정으로 인형은 안 돼 외치고 있었거든요. 왜요 왜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지 여기 15명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설마 김재원. 그랜드마스터 치킨코님이 우리 팀 오고 김재원님이 저 팀 가. 그러면은 약간 2등 각은 볼 수 있거든요. 그거예요? 설마 김재원! 여기 괜찮을까요? 김재원! 안녕하세요. 재원 팀? 아네 안녕하세요. 제가 뇌정지가 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왜요? 저 어떤 의미에서 좀 오셨습니까? 그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김재원이 평가하는 지금 3조 위도우조 3, 4단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팀 대회를 하면서 저도 괜찮겠다, 좀 안심이 된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아, 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뽑힌 분들 중에서 오버워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기 맞아, 3명 다. 응. 네, 오버워치 공식 뭐 행사가 있으면 늘 보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적인 부분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밀리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유튜브 파워에서는 좀 밀리진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혹시 1등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저희가 1등을 한다면은 프로게이머 분들은 썸네일에 나올 각오를 하고 계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안산 저격수가 나한테 졌다, 안산 저격수 제가 프로게이머 이겼습니다, 썸네일 키키키 빨간 동그라미, 이제 이거는 나올 각오하시고요. 예. 팀은 여기는 피해야 되는 팀이 됐는데 여기 그 지옥인데. 예. 아, 그래도 우리 재원님이 볼 때는 혹시 누가 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안세야. 네가 요즘 대회하고 하느냐 힘들었지? 한 번만 더 힘들어주면 안 될까? 안녕하.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의 손에 50%. 왜 제가 이렇게 또 무거운 갑니다. 설마 진짜 합이에요! 내 말 들려? 입니다. 어쨌든 예. 예. 가시죠. 토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진모 동생에게 제가 해줄 얘기가 있어요. 네. 토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예요. 3팀 위기입니다. 대위기예요. 지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기분이 썩 좋아 보이는 목소리 톤이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아, 기분이 매우 하이합니다. 지금 최고로 좋은 기분이고요. 아. 약간 그 인터뷰를 살짝 들어봤을 때 인형님이랑 저랑을 약간 다들 피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예예. 예. 저희가 하나가 됐네요. 근데 술 마신다고? 다 나가주세요. 어떡해, 불쌍해. 꼭 마치 남일 같지가 않아. 아, 혹시 토빈이 우세요? 아이, 물러. 아이, 무슨 소리세요? 행복합니다, 저는. 안 울어요. 야, 늘보야, 이 사람 봐. 눈에서 뭐가 나와. 근데 나도 울고 있어. 울지 마. 내가 김재원 대신해서 미안해. 재원을 대신해서. 아니, 내가 솔직히 너보단 낫지, 내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다 긴가민가 한데. 아니, 뭐, 긴가민가도 차이가 크다. 아니냐, 아니냐? 너 지금 티엠 몇이야? 너 말해봐. 너 티엠 뭐냐고? 말해봐. 그럴 걸? 그렇죠. 야, 우리 팀은 하나. 서로 죽이지 말자. 죽어주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야, 이거 되게 나 끝나는데. 어, 들어보네 내가.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 켄지인가? 켄지, 켄지. 켄지가 저 괴롭혀요. 켄지 나한테 불치는 거. 켄지?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메이저버. 야, 날 죽여! 같은 팀인데! 야, 견제님인 줄 알았어. 아? 누구지? 피켓은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야, 이리 잡아. 피켓을 좀 잡아줘, 피켓을. 님 잡아, 이거. 썸네일 사야지. 아, 진짜. 누가 느려서 좋아. 야, 쟤 킹킬 한다. 아, 야, 솔저 좀 잡아줘, 제발. 솔저? 야, 이거 좀 가위 하다가. 오, 죄송해, 한 대 쳤어요. 뭐 지나갔는데? 나. 야, 솔자 잡았어, 회전. 솔자. 좋아. 야, 이거 죽여. 야, 둠비. 야, 둠비 죽여, 그렇지. 꺼냈지. 아주 별거 아니구만. 뒤 소대 죽고야. 야, 겐지 잡죠. 저 이미 잡죠, 저희가. 야, 우리 다 잡아 가봐야 된다. 야, 미친놈들아. 야, 우리 팀이 내려가 죽여. 야, 이거 잡아놔. 야, 이 수영이들아. 야, 이거 미. 그냥은 다른 애들한테 죽기 전에 우리가 미 잡았다, 그냥. 그냥은 다른 사람한테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여. 아니, 우리 팀. 나이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 독해주세요. 아이.